네, 학부모가 된 해외 이주 여성들은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같은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년 전 몽골에서 제주로 시집 온 박운주 씨. 시간이 흘러 지금은 한국말은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한글은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입학한 후 학교에서 보내는 한글로 된 가정통신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아빠한테 봐달라고 하든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는데 참가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되게 놓친 부분이 많았었는데.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도움으로 몽골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안시험장이 많았어. 이제 이렇게 번역기 돼 있으니까 내 언어로 다알수 있어서 참가할 수 있고. 학교에서 번역을 요청한 가정통신문은 몽골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 일본어와 러시아어 등 60개 언어로 자동 번역이 가능하고 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6개 언어는 수동 번역을 요청할 경우 번역가들이 직접 번역해 줍니다. 번역된 가정통신문은 QR코드나 웹주소, 번역문서를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제 안내가 되어지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해도 더 높아져서 그것이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 그 비율을 높이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지만 호응이 뜨겁자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2,600여 명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주 전체 학생의 3%가량입니다. 이들에게 전달되는 다국어 가정통신문은 해외 이주 학부모의 어려움을 크게 줄여주면서 학교와 소통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